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H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PHP의 문법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PHP에 대해서 문법을 지금부터 다른 걸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을 딱 배정해서 하진 않을게요. 예, 기본적인 컨셉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너무 빨리 간것 같은 감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PHP가 뭔지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가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PHP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수업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아시겠죠? 예, 저좀 옆에 친구분 좀 살짝 인기척을 좀. 왜 그렇게 주무세요? 좀 편하게 주무시지. 졸지 말고 주무세요. 예,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편하게,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몰입을 할수 있으니까. 예, 참지 마세요, 잠을. 잠 참으면 병됩니다. 저 절대 안, 저는 회사 그만두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열대 지방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이 혹시 폄훼인가요? 열대 지방 분들은? 예. 그냥 졸리면 자요, 그냥. 이불 피고 바로 잡니다. 1분 안에 자도록 돼 있어요, 저는. 예. 마치 그 운영체제가 업데이트 타기 전에 1분 안에 컴퓨터가 꺼지면 돼, 이거 있죠? 제가 지금 그래요. 안 그러면 자러 가다 쓰러질 지경이에요. 너무 잠에 대해서 편해져서. 그 많이 주무세요, 알았죠? 예. 잠 참으면 병돼요, 정말로. 특히나 개발자들이 잠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거식증 걸리듯이, 예, 불면증 걸릴 수 있어요. 잠을 사랑하세요. 예, 잠을 증오하지 마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갑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써본 적이 있다. 예, 써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써봤다. 예,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애매하신 분도 있네요. 사실 그 애매한 지점을 제가 파고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뒤에가 소문자가 됐네. 예쁘네요, 저렇게 하니까. 아, 눈 아프죠? 빨리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되게 위압적으로,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말이 좀 무섭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뭔가 내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거 왠지 정말 마지막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끝판왕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건 쉽습니다. 개념을 파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잘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를 잘하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 직군들 중에. 예. 물론 다른 직군이 대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되게 프리미엄한 직군으로 분류돼요,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는. 왜냐, 데이터는 소중하니까. 예. 특히나, 그 데이터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직군이 따로 없어요.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합니다. 근데 큰 회사에서는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의 특화되어 있는 인력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사실은 해봤어요.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자, 이거 아시죠? 이거 써보셨나요? 엑셀.
엑셀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엑셀 안 써보신 분. 이거 흉 아닙니다. 예, 뭔진 대충 아시죠? 최소한 이건 해봤을 겁니다. 표 작성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표 작성 해봤잖아요. 한국인의 문서의 친구, 표. 표 없으면 문서 안 되죠. 그죠? 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형태의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자, 하나는 뭐, 나솔님은, 아이고, 빨간색이네. 여자고 서울에 산다. 그리고, 서울에는 두루님도 산다. 아참, 남자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굉장히 인간적인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읽기 편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정보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 정보는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보를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일기는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언제 표를 써야 되고 언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지. 그럼 만약에 얘를 표로 쓴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하고 이 정보의 구성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그죠? 성별, 주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다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솔은 여자고 주소는 서울. 두루님은 경기도죠? 경기도 남자 두루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아까 이전에 봤던 데이터와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두 가지가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 두 가지가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얘의 장점은 뭔가요? 얘의 장점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 문서화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걸 전자화하면 더 많은 장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나솔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검색한다. 엑셀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와 남자로 정렬을 한다. 그럼 여자가 쭉 나오고 남자가 쭉 나오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자, 이거 형용사죠? 구조화된 데이터. 영어로는 여러분이 조용하게 스트럭처 하니까 제가 스펠링을 헷갈리잖아요. 예,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하는데 형용사야 되니까 D가 붙는 거 맞아요? 예. 자. 맞나요? 예. 구조화된 데이터가 됩니다. 앞에 영어 고수가 계셔서 부담이 팍팍 되네요. 그럼 부르시니까 부담 팍팍 돼요. 부담 되시라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의 장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딱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그런데 이 엑셀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 엑셀에는 없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QL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SQL. SQL.
자, SQ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는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자, 제 끝에 있는 L은 뭐의 약자일까요? 아유, 천재입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자,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스트럭처드. 뭐지? 맞아요? 아, 이상하게 머리로 생각하면 자꾸 까먹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해서 S, Q, L이 됩니다. 구조화된 정보를 질의하는 언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직접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죠? 엔터 쳐갖고 옆으로 가고 밑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용한 언어가 SQL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르예요. 또는 카테고리입니다. 뭐에 대한 장르고 뭐에 대한 카테고리냐? 어떤 특정한 제품군,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테고리예요. 그럼 구체적인 제품들이 있겠죠. 저기에 해당되는 웹서버가 구체적인 제품이 아닌 것처럼, 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이 예.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SQL이 있습니다. 얘는 없지만. 자, 그 얘기는 뭐냐? 얘도 SQL을 갖고 있고, 얘도 SQL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있을까요? 있죠. 얘는 이름에 SQL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SQL을 배우면 MySQL, MSX, SQL, Oracle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냐? SQL은 표준이 있어요. 예, SQL의 표준이 있습니다. HTML처럼. 마치 HTML이 표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동작하는 것처럼 SQL에도 표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동작합니다. SQL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마치 옛날에 그 웹브라우저 전쟁 때 각각의 브라우저 벤더들마다, 브라우저 업체들마다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신기술을 추가하면서 거기에 맞는 태그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 흑역사처럼, 요 SQL도 각각의 업체마다 똑같은 일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 SQL이라는 거의 골격은 동일한데 각각의 업체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SQL문이 조금씩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SQL, MySQL을 배우면 오라클을 배우는 게 쉽습니다. 오라클을 배우면 MS SQL을 배우는 게 쉽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MySQL이에요. 이 MySQL의 특징은 첫 번째 무료입니다. 두 번째 오픈소스예요. 예. 그리고 오라클은 유료예요. 겁나 비싸요. 예. 그리고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권 같은 데서는 오라클을 써요. 근데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MySQL이 많이 떨어지냐? 옛날엔 그랬는데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MySQL이 오라클 겁니다. 왜냐? 오라클이 샀어요, MySQL을. 예. 그래서 MySQL의 창업자가, 아니, 파운더, 창업자죠. MySQL을 만든 분이 거기에 빡쳐서 MySQL이랑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아주 어드밴시드한 진보적인 기능들을 막 미친 듯이 넣고 있대요. 그래서 MySQL과 MariaDB는 거의 100% 호환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MySQL 쓰지 마세요 이제. 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하긴 어렵지만 예,
마리아DB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왜 지가 팔아놓고서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판 그 이 사람이 MySQL을 판 거는 썬한테 팔았어요. 썬이라는 회사. 근데 그 썬을 오라클이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명분이 생긴 거죠. 평생 DB를 만들었는데 DB 안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스웨덴인가 그럴걸요 그분이. 스웨덴 최대 갑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자, 아무튼 재밌죠. 이런 얘기 들으면 뭐 100% 이런 얘기는 약간의 가십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뭐 대충은 맞겠죠 제 얘기가. 자, 그렇습니다. 아셨죠? MySQL을 공부할 뭔가 의욕이 생기나요? 생기죠. 예, MySQL을 공부하세요. 세계 3대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고 아마 MS SQL보다 많이 쓸 것 같은데. 예. PHP와 MySQL은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 예. PHP는 심지어 APM이란 말이 있어요. APM. APM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의 고유명사처럼 써요. 무슨 뜻이냐면 아파치, PHP, MySQL 삼형제란 뜻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같이 안 까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 얼마나 친하게 지나면 APM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PHP, MySQL, 아파치는 완전히 친해요. 서로 지원도 아주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가 서서히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라클이 MySQL을 이렇게 인수한 순간에 되게 많은 의심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오라클이 MySQL을 인수한 거라기보다는 썬을 인수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저는 좀 싫어요. 제 취향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오라클의 품에 안긴 MySQL이 싫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리아DB에 관심이 좀 생기긴 합니다. 100% 대체예요. 왜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브랜치해서 만들면 돼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추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예. 뭐 라이센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쳐다봐야 되겠지만 완전 쉽죠. 네. 쉽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거기다가 아까 막 한 줄만 치면 MySQL이 깔렸잖아요. 예. 마리아DB도 그렇게 깔 수 있어요. 그렇게 깔 수 있을 거예요. 예. 깔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깔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 마리아DB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버 소프트웨어는 신중해야 돼요. 도입을. 마리아DB가 아무리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있다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도 공감이 되고 주변에서 오케이를 했을 때 도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예,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제 실제 개념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어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좀 비유를 사용할 거예요. 비유를.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버 클라이언트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이제 지겹죠? 예, 지겹죠? 지겨워요? 그만할까요? 서버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 근데 이번에 클라이언트는 MS MySQL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서버 클라이언트 3인방이 완성된 겁니다.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 그리고 또 뭐죠? SSH 서버, SSH 클라이언트. MySQL 클라이언트, MySQL 서버. 자.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MySQL 서버를 직접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UI가 없어요. 작동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냐?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해서 얘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MySQL 클라이언트와 MySQL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SQL이에요.
바로 이 SQL을 통해서 MySQL 클라이언트는 MySQL 서버에 질의하고 MySQL 서버는 MySQL 클라이언트에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네, 그런 관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MySQL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무료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PHP를 쓸 겁니다. 자, PHP가 어떻게 MySQL의 클라이언트로서 서버에 접속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우리 수업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 전에는 MySQL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의 실체를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콘솔을 키세요. 콘솔. 콘솔 화면을 키시고 터미널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맥에서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명령이 나올 거예요. 네. 엔터 치시면 됩니다. SSH. 예. 아까 접속을 하셨었던 거 아닌가? 자, 이제 따라 합시다. 여기서 MySQL 자, 이건 아까 우리가 했었던 SSH 입력했을 때 SSH 클라이언트를 구동시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u 요거는 유저란 뜻이에요. 유저네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루트라고 쓰세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루트 사용자로 접속하겠다는 뜻입니다. p 뭘까요? 예, 패스워드고 뭘 입력하면 될까요? 1, 6개를 입력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하세요. 자,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 클라이언트죠. MySQL 클라이언트. MySQL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를 가리키는 호스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셀프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다른 컴퓨터에 서버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 설치됐습니다. 아까 apt-get 할 때. 그렇기 때문에 -h는 호스트의 약자고 localhost라는 것은 예,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는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그 경로가 저 localhost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 저 h 뒤에 ip가 적힐 겁니다. 만약에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있다면 도메인이 적힐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localhost를 쓰는 거고 localhost 대신에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 IP도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아주 특수한 IP예요.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저 IP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홈트에 접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저 호스트 저기에 저 뭐라 그러지? 제 로컬호스트? 저의 그 아마존 웹서비스 거기 IP를 적으면 그걸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다시요, 다시. 제가 그냥 우분투에 접속해 있지 않은 상태로 아, 본인의 컴퓨터에서 네. 절로 접속하려 아, 좋은 질문. 이따가 하나 받아가세요. 자, 일찍 가셔야 되니까 이따가 제가 증정식을 할게요. 자,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 인스턴스에 접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MySQL에 접속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MySQL 클라이언트를 깔고 만약에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다. MySQL 서버에 접속하고 싶다면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H라고 하는 저기에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에 호스트 URL이 적히면 되는 거죠. 요거. 자, 여기 있는 요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적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HTTP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HTTP로 통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접속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면. 왜냐? MySQL은 3306번 포트를 써요. 그럼 만약에 접속을 하려면 3306번 포트를 여러분들이 개방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저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지죠. 예, 같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데스크탑에서 EC2로 접속을 할 때는 로컬호스트를 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때는 EC2의 IP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로컬호스트 있는 경우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로컬호스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H라는 옵션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걸 생략하면 자기 자신이란 뜻을 암시적으로 갖게 돼요. 근데 제가 저걸 일부러 생략 안 한 것은 예,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구조가 같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 H라는 옵션을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이 제로보드나 PHBB나 또는 여러가지 그 PHP 애플리케이션들을 자신의 서버에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하게 될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때 호스트의 대부분 로컬호스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로컬호스트겠어요? PHP와 MySQL이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한다,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거기다가 IP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 저 처음에 몰랐어요. 개발자는 한참 개발하고 있을 때도 그 구도를 몰랐습니다. 예. 그냥 로컬호스트라고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왜 이걸 써야 되지? 이런 거지. 이유가 다 있는데. 워낙에 같은 컴퓨터에 설치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그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 관념 자체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를 구동한 겁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실행한 것과 같습니다. 100% 같진 않고. 요거랑 같은 거예요. SSH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서버에 접속한 것까지. 서버에 접속하면 그 모습이 이거잖아요. 요거. 지금 요거 있죠? 여기 껌뻑껌뻑 안 해. 보통 껌뻑껌뻑 하는데. 자, 저기 있는 저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죠. 그럼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서버에 접속해야 되고 접속할 때 인증하잖아요. 바로 그 인증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 것이 여기 있는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mysql-u root -p1111. 그래서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자, 이렇게 MySQL 꺽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령을 입력하면 마치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리눅스 서버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처럼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한 MySQL 서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기다가 이제 SQL문을 작성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어려워요? 예, 힘드시죠? 자, 여기까지. 자, 데이터베이스가 제 뒤에 있는 거는 다행이면서도 참 불행한 거예요.
다행인 건 어렵기 때문에 다행이고, 예, 불행한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예, 안타까워요. 하루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자, 근데 작심삼일로 3일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농담이에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엑셀이에요. 여기는 엑셀과 MySQL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엑셀의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표에 담겨 있죠, 표. 표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표 하나는 파일 하나예요. 그렇죠? 자, 엑셀의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생긴 표에 담깁니다. MySQL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표에 담겨요. 근데 관습적으로 MySQL에서는 표라는 표현은 안 쓰고 테이블이라는 영어를 써요. 예, 똑같은 말인데 영어를 씁니다. 표라고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표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제 친구가 저기 일본에서 오랜만에 서울에 왔는데 제가 야, 고토에서 보자고 하니까 고토가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고속터미널. 그래서 그러면 남부터미널 남토네? 그래서 야, 남부터미널은 꼭 남부터미널이라고 해야 돼. 아무도 남토라고 안 해. 알았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테이블도 여러분들 테이블이라고 하세요. 예. 아무도 표라고 안 합니다. 자, 요거 테이블. 요건 표. 웃기죠? 웃겨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문화라는 건 그런 식 아주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법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엑셀에서 여러분이 엑셀 파일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엑셀 파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엑셀 파일이 한 10개예요. 별로 문제 없죠. 근데 1000개가 됐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10000개가 됐어요. 해결 불가능해지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11000개가 될 텐데? 예? 네? DB를 도입한다. 아유, 그건 차원을 달리하는 아주 좋은 짱입니다. 킹이에요, 킹. 자, 또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합친 다음에 다시. 시트를 합치고. 자, 디렉토리를 쓰잖아요. 디렉토리에 자제부, 격리부 그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얘들을 그룹핑하니까 더 찾기도 쉽고 그 폴더를 보면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파악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도 파일이 있고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왜냐, 파일이 만 개면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 못하니까.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렉토리라는 걸 통해서 표를 담습니다. 그쵸? 그것과 똑같은 일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데이터베이스도 표가 늘어납니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예를 들면 오픈 튜토리얼 쓰는 표가 20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회원 정보. 그럼 표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문 정보. 표 두 개예요. 그리고 생활 코딩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저희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듈들의 목록, 그럼 또 표가 하나 생깁니다. 네. 또는 사용자가 댓글을 입력하죠. 그러면 댓글을 위한 표가 또 하나 생겨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냥 엑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충 각이 잡힙니다. 자, 그럼 걔들을 관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표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거. 자, 이거 디렉토리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듭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저 폴더에 해당되는 것이, 폴더에 준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맞는 거예요, 저거. 저걸 차라리 디렉토리로 하지. 요 시스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저 그룹핑하는 놈을 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쵸? DB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네이밍을 잘못하면 후대가 고생을 해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여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어때요? 이해됐나요? 바로 그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뭐죠?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들어왔어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테이블은, 테이블만 만들지 못해요. 반드시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느 디렉토리에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영체제도 그래요. 어떤 디렉토리에도 속하지 않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루트라도 속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표를 소속시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명령을 내려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자, 대충 로드맵이 보여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피곤하신 건가요? 멘붕인 건가요? 예? 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이해는 가세요? 피곤한 거죠? 예, 멘붕은 아니죠? 예,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천천히. 오늘 한 11시에 끝나려나?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입니다. 11시에는 안 끝나요. 저도 집에 가야죠. 자. 자, 해봅시다. 우리 생활 코딩에 자, 웹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MySQL로 가보세요. 마이SQL로 가십시오. 자, MySQL로 가면 뭐가 있나요? SQL이 쭉 나오죠. 나중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생활 코딩에 MySQL 전문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세요. 나중에 꼭 보세요. 양이 많지도 않아요. 자, 그럼 쭉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나요? 자, Create Database라고 하는 SQL문이 나오는 데까지 내려가서 아니면 검색을 하세요. 저기 있는 내용을 카피합니다. 근데 아직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요거를 각자 자기의 닉네임으로 바꿉니다. 됐어요? 자, create database. 무슨 뜻이에요? 영어 수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create 한다. 생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egoing이다. 각자 자기 닉네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저걸 제대로 안 하면 한글이 깨진다고만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엔터. 쿼리 오케이, 원 로우 어펙티드라고 나오죠. 하나의 행위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저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오케이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됐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잘 생성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파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li. 맞죠? li. li는 리스트의 약자죠. 자,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이겁니다. show예요, show. 데이터베이시스 엔터.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우리들의 닉네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엑셀로 치면 폴더를 만든 겁니다.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디렉토리 만들었으면 디렉토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파일 시스템에서 뭘 써요? CD. CD 좋습니다. 짱입니다. 자, CD 그렇게 쓰죠. 데이터베이스에는 CD를 안 쓰고 유주를 써요, 유주. 나는 E20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을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폴더, 그룹핑, 카테고라이징 이런 용도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주 세미콜론 꼭 치셔야 돼요. 안 치면 세미콜론 칠 때까지 귀신같이 따라다닙니다. 명령이 실행 안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마치 폴더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비로소 뭘할수 있냐? 예, 테이블에 관련된 작업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신 분이 먼저 가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자, 인사들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또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겠습니다.